스타스크림!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그들은 때가 되면 올 거다. 나는 이번에 우주에 나가 있으면서 디셉티콘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물질을 찾아냈다. 이것이 유니크론의 피가 농축돼 고체로 응고된 것이다. 고대 경전에 나오는 유니크론을 아느냐? 우주의 바다에서 파내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기의 에너지원이다. 시체 하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네가 직접 죽어서 실험 대상이 돼보지 않겠다. 아기의 정수에서 비롯된 힘이야. 죽자에게 생명의 불꽃을 당겨라. 저놈은 이제 오토봇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야수일 뿐이야. 닥치는 대로 부수는 건 본능이다. 우릴 공격하는 게 아니야. 잘 봐라, 스타스크림. 저 광기가 우리 군단을 무적으로 만들 것이다. 최고의 무기가 될 거다. 그 무기를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니크론의 피어, 내 신비로운 비밀을 어떻게 하면 내가 풀 수 있겠느냐. 너의 놀라운 힘을 나에게 다오. 옵티머스인가? 오랜 숙적을 승대하기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작업을 중단하라. 여길 이만 뜨자. 그럼 광선을 폭파시켜!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옵티머스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냐? 꿈깨라. 수천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살아남았던 놈이다.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악의 기운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렇게!